이웃나라 일본은 70세 고용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하는데 한국은 정년 60세에서 65세로 넘어가는 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죠. 정년을 60에서 65세로 늘리면 대기업과 공무원들 좋은 일만 시킨다라고 얘기합니다.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는 거다라는 이야기도 많고요. 근데 우리가 현실을 한번 되돌아보자고요. 현실을. 만 60에서 만 65세로 늘리면 기업들의 임금비만 마냥 늘어나겠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국민연금도 만 65세에서 지금 현재 68세로 수령 나이를 늦추려고 하고 있고, 뭐 점점 나이가 60이 넘어서도 당연히 일해야 된다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법 제도 자체는 정년 연장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만 60세 정년이 늘어난 것도 불과 얼마 되지 않았다. 뭐 그런 얘기들로 뭐 65세까지 정년 연장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년 만 60세까지 하고 그 이후에 5년이든 10년이든 재고용하는 형태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기업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건 뭐겠습니까? 만 60이 넘은 사람들을 5년 동안, 10년 동안 매우 낮은 임금에 착취해서 일은 그대로 시키고 월급은 반토막, 3분의 1 토막 내어서 주겠다라는 수작이죠. 그게 그들의 속셈입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참 어이없는 일인 거죠. 잘 따져봐야 되는 거죠. 잘 생각해봐야 될 일들입니다. 기업은 좋은 일이 되는 거고, 직장인, 개인은 되게 안 좋은 일이 되는 거죠. 게다가 지금 정부는 뭘 하고 있습니까? 외국인 노동자 수입에 전력 질주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대기업 재벌가들, 족벌가들, 기득권들, 그들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변해야죠. 바뀌어야죠. 부딪혀야 되죠.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곧이곧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안될것 같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민들만 죽어나가는 거죠. 답이 없는 거다라는 겁니다. 좀 냉정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얼마나 어려운데, 뭐, 다들, 뭐, 자기 유리한 쪽으로만 하려고 하는데, 좀 서글프죠? 어이가 없죠? 뭐, 기업들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결국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이제, 청년들 고용을 하는 게 어려워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다 핑계입니다, 다 핑계. 결국은, 이제 어떤 식으로든 인건비 적게 주려고 하는 수작인 거죠. 근데 대기업 재벌들이 조금만 지나면 이 노동력 부족 때문에 큰 곤욕을 치르게 될 겁니다. 지금처럼 계속 있잖아요. 인건비 안 올려주고 월급 이렇게 제자리걸음하고 뭐 계속 이렇게 더 경력직하고 따지다 보면 나중에 어느 시점이 되면 신규 고용이 안 돼서 현안이 될 거예요. 그게 닥칠 현실입니다. 서둘러서 기업들이 전향적으로 뭡니까? 정년 연장에 나서고 좀 유동적으로 직원들을 좀 대접하려고 애써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정말로 난감한 일들이 생길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흑자부도 일할 사람이 없어서 부도가 나는 그런 일들을 기업들이 겪게 될것 같습니다. 참 무서운 얘기죠. 에이, 그런 일안 일어난다. 뭐, 일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지금도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이제 알게 되겠죠. 현실이, 자기네들 생각하고 다르다라는 걸요. 이웃나라 일본은, 청년들이 그다지 열심히 일하려고 안 합니다. 왜겠습니까? 그냥 적당히 일하고, 그냥 적당히 살아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냥 그렇게 지내려고 하는 거죠. 그냥 그러고 지내면서 그냥 이대로 저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에이 설마 라고 하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왜겠습니까? 편의점에서 알바해서 일하나 대기업 들어가서 일하나 그다지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별로.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냥 적당히 하는 둥 마는 둥. 더 이상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안 가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도 이제 벌어질 일이다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야죠. 잘 따져봐야죠.
뭐 무조건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보다 뭐 고민스러운 거고 참 답답한 거고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건데 좀 따져봐야죠. 두고 봐야죠. 지금 한국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 격변기입니다. 경제는 되게 어렵고 사람들은 어떻게든 붙어서 일하려고 하고 기업들은 온라인을 하고 뭘 서득해야 될 까다라고 하는데 뭐가 맞을지 참 고민이죠. 저처럼 이제 개인의 입장에서는 정년 연장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정년 연장이 된다 한들 실제로 노동시장에서는 만 50만 넘어서도 회사에서 내몰리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잔인한, 너무 좀 의미 없는 얘기 아니냐라고도 할수 있지만 제도조차 그런 틈을 여지를 안 만들어 놓으면 실제 현실 세계는 더 빡빡해질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년 연장은 반드시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식으로든 60세, 65세, 70세라고 하는 그 나이로 모든 것들을 이제 차별하는 일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국민연금이 수령 나이가 65세, 68세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정년이 60세에 머물러 있으면 맞지 않다라는 것. 그리고 최대한 정년을 늘리기 위한 작업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일본 정부가 정년을 70세로 늘리기 위한 작업을 이미 착수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때야 되겠냐라는 거죠. 일본의 모습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고용할 수 있는, 계속 일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주어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네 삶을 조금이나마 좀 이렇게 유지해 갈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댓글들은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퇴직할 때까지 계속 일하고, 퇴직하고 나면 죽으면 된다. 이런 얘기들. 우리 저 의미에 담겨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이런 다른 한쪽의 시각도 있죠. 그 말에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근데 참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는 뭐 계속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겠죠. 활발한 논의. 근데 이제 한국이 일본만 제대로 따라해도 80점은 된다. 근데 제대로 따라하지도 못하는 게 현실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뭐 정의 연장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이제 많이 되는 게 사실이죠. 우리들은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맞이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의 연장이든 뭐든 간에 좀 현역이 있을 때 어떻게든 좀더 저축하고 성실하게 살 그런 각오를 하며 지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노년의 불행한 삶을 그나마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참 쉽지 않더라. 참 힘들고 어렵더라. 그래서 만 60이 넘어서도 일하려고 마음먹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 이게 우리네 현실임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